이번에는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한 옵쇼입니다. 네, 건강에 이르는 지름길을 알려준다는 분이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배재롱 한의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배재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명환자가 명의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보고선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 우리나라 인구의 약 43%에 달할 만큼 흔한 질병이 된 당뇨병. 국민병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병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제로 치료를 받는 비율은 60%에 불과하고요. 치료 중인 경우 당뇨병 조절률은 24.5%로 더욱 감소하고 있어 문제라는데요. 100세 시대 최대의 걸림돌이 될 당뇨병.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건강한 옵쇼에서 알아봅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당뇨 질환 앓는 분들 늘어났다는 게 체감으로 느껴지는데 실제 통계로도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배재룡 한의사님, 실제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발표된 당뇨병 팩트시트를 보면요. 네. 2012년도에서 당뇨병 환자에서 2020년까지 8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거죠. 지금 네. 도표가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한 300만 명이었는데 2020년은 570만 명 이 정도로 두 배 가까이 늘었네요. 예. 네. 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인데 이제 네.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정한 기준으로 당이 조절되는 이제 조절률이 지금 25%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 조절률이라고 하시면 그 당뇨 질환을 잘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75%의 환자들은 실제로 약을 먹고 있지만 당이 조절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가정했을 때 네. 40세에 만약에 진단을 받는다면 60년 동안 당이 조절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뜻일 때입니다. 네. 근데 당뇨병이 이제 한번 이제 걸리고 오게 되면은 이제 네. 평생 이렇게 당뇨병과 함께 하게 돼서 완치하는 게 좀 불가능한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당뇨병이 생활 습관병이긴 하지만 조절률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난치성 질환인데 이러한 난치성 질환에서는 우리가 완치라는 표현 대신에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관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상태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검사 수치도 네. 정상이고 다만 그 상태가 일시적일지 지속될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를 관리를 잘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면 완치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그 당뇨 제2형 당뇨병에 한해서 네. 그 관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당뇨약을 끊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화혈색소 6.5 미만이나 공복혈당 125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네. 당뇨병 관해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뇨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 당뇨약을 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끊은 채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네, 정말 희망이 보이는군요. 네. 최소한 당뇨병에 관련된 약을 끊고 나서 3개월은 정상 수치의 혈당 수치를 보여야 관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뇨 관해에 이르기 위해서 모두가 바라는 상황인 건데 네.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 일단은 생활 습관병이다 보니까 먼저 생활 습관부터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에는 이제 크게 이제 식습관, 운동 습관, 그리고 생각하는 습관하고 네. 수면 습관이 있는데요. 화면에 네. 나오고 있네요. 네네. 네. 네. 그럼 식습관. 네,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식습관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로 저는 늘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병이니까 생활을 네. 해야 되는데 하루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들이 드시는 식단을 유지한 채에서 네 가지만 좀 바꿔보자. 네. 첫 번째는 순서고, 두 번째는 속도고, 세 번째는 비율, 네 번째는 물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인스턴트 네. 식품, 예. 인공 감별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안 드시면 좋고,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당뇨 환자들은 일정 정도는 수준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 네. 상태에서
일단은 식사가 이제 본인이 드시는 식단에서 순서, 식사는 순서를 먼저 채소류를 먼저 먹고, 네. 그 다음 단백질을 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췌장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보통은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반찬을 먹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채소를 먼저 먹어라. 네. 네. 채소를 먹어서 좀 배를 뭐 이만큼 채워서 좀 나머지 뒤에 거를 좀 덜 먹게 되는 그런 작용일까요?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런 의미도 되는데요. 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췌장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어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도 훨씬 편안한 상황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속도라면은 뭐 밥을 빨리 먹어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천히 네. 먹어야겠죠. 속도도 네. 같은 의미에서 네. 식사를 빠르게 하면 그만큼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겠죠. 그렇죠. 네. 또 그거는 췌장에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식사를 천천히 해서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췌장을 달래주면서 먹어야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췌장을 위해줘야 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은 뭐 몸매 비율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비율인가요? 네. 네. 당뇨병 환자분들이 또 네. 이런 몇 그램에 되게 좀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네. 우리가 단백질을 만약에 요만큼 먹는데 채소가 네. 이만큼 필요하다면 단백질을 이만큼 먹고 채소를 더 이만큼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결국은 식사량은 네. 당뇨병이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혹은 당뇨병이 얼마나 심하냐가 아니고 네. 내가 얼마큼 활동하냐에 따라서 양을 정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네. 네. 활동을 많이 하는데 식사를 조금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오히려 치료가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먹는 만큼 활동량을 늘리면 네. 된다 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물 마시는 것도 뭐 도중에 물을 마시는 건 안 좋다.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은 네. 어차피 지금 당뇨라는 게 결국은 피가 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 가서 병을 일으키게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물은 생수나 정수기 물을 얘기하지 차나 음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차나 음료를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 탈수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생수나 정수기 물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좀 바로 행동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소화도 잘 안 돼요. 네. 나이가 네. 장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식사하기 전에 물 한 컵 정도 드시면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나 이제 밥 먹을 거니까 너희도 준비해. 그러면 소화기가 편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훨씬 췌장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먹기보다는 식사하고 나서 1시간 반 있다가 네. 충분히 물을 지어주시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이 좋죠. 네. 다음으로 또 이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운동 습관인데 당뇨를 앓으신 분들은 운동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운동 역시 저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네. 중요한 건 걷기입니다. 이 한의학적으로 보면 다리에 네. 저희가 소화에 가장 관계가 깊은 간, 슬개, 위, 췌장의 경락에 와 있고요. 심지어 신장, 방광 경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만으로도 당뇨병도 개선되지만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환자분께 제가 걸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원장님, 저는 만보를 걸어도 혈당이 안 떨어져요. 그럼 저는 묻죠. 언제 걸으세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결국 우리가 췌장을 위한 거니까 췌장이 정말 필요할 때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네. 바로 걷기 운동의 핵심이 타이밍과 정확한 방법인 것입니다. 네. 그럼 언제 걸어야 됩니까? 네. 타이밍을 보려면 네. 먼저 우리가 인슐린이 분비한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왈칵 분비되고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밥 먹고 바로 직후 1시간 이내예요. 예. 네. 그러면은 걷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가장 췌장이 일을 많이 할 때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숟갈 놓고 바로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바로 걸어야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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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수면 습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 수행도 하면서 또 잠자는 것도 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겠죠? 예, 네? 보통 환자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네? 습관 얘기하면 좀 의아해 하시는데 네.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의 습관입니다. 아, 이거 제일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적당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마치 나사를 너무 조이면 헛돌듯이 네. 몸도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결국 내장 지방에 영향을 주게 되고 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니까 췌장 입장에서 인슐린 더 분비되기 위해서 고생하다 보니 망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밥 먹다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네.
밥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해야 되는데 난 밥 먹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 반드시 편안하게 즐겁게 음식만을 위주로 생각하면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생각만 해라 이런 말씀. 수면 습관도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수면 습관은 사실은 공복 시에는 인슐린이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공복 혈당의 이상은 대부분은 수면 장애나 간 대사 이상 간의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포도당이 필요하고 간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공복 혈당은 오히려 어떤 수면 장애와 간의 이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외로 수면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은 충분히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저는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 사이에 주무시길 권해드리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있다면 꼭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바른 생활입니다. 필요하다는 말씀.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걷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당뇨병에 좋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걷기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걸어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네, 먼저 제자리 걸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자리 걸으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를 펴고 손이 몸 가운데 오도록 팔을 흔들어줍니다. 팔을 흔들 때는 앞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당겨서 그 반동으로 팔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무릎을 놓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무릎을 놓게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족삼이라는 혈자리가 활성화되고 엄지발가락이 땅에 먼저 닿게 되기 때문에 췌장에 영향을 주는 비장경락과 간경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또 공간이 좁아서 팔을 앞뒤로 흔들 수 없을 때는 날개짓 하듯이 쳐주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를 쳐주게 되면 가슴 옆에 있는 림프절과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자극돼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 없을 때는 똑바로 서서 팔을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요. 명치라는 부분이 이제 거골 상완에 해당하는 혈자리들이 활성화되면서 소화와 관련된 간슬개 위췌장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분명하게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실천하면서 자, 저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더 OX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첫 번째. 자, 뽕잎차는 당뇨병에 좋다. 맞습니까, 선생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뽕잎차뿐만 아니라 열매인 오디 그리고 누에도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겁나는 이유가 또 좋다 하면 또 너무 과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절대로 항상 농도가 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 마시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란 말씀. 그리고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당뇨 환자는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 잡곡밥 먹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OX 밝혀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꼭 그렇진 않대. 예. 보통 현미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식이섬유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가파르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현미밥, 백미밥, 잡곡밥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현미밥을 받아낼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활동량이 충분한가, 거기에 맞추어서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병은 암을 부른다. 정답은?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정말 슬픈 일인데 당뇨병이 대사장이다 보니까 결국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포가 손상되다 보니까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고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당연히 췌장암은 당연히 연관성이 높을 것이고요. 네. 전립선암, 또 여성들의 유방암, 자궁내망암, 그리고 난소암도 영향을 주게 되고 간암, 담도암, 대장암까지 연관성이 높은데요. 더 중요한 건 암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분들이 회복률도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암의 재발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오해와 진실. 당뇨합병증은 당뇨병이 오래되면 생긴다. 그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네,
그렇겠죠. 자, 합병증인데 당뇨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참 많이 부딪히거든요, 이 부분을. 근데 네. 당뇨 합병증, 물론 당뇨가 오래되면 당연히 합병증 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당뇨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당뇨병이 오기 전에 이미 10년, 20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합병증 역시 같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 진단되는 그 시점에서 합병증이 같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합병증 때문에 당뇨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합병증 관련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방금 이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당뇨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예측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소화기 질환이 그렇지만 네.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식후 1시간 혈당을 체크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식후 1시간 혈당이 145 이상인 경우에 아닌 사람에 비해서 당뇨가 올 확률이 무려 3배나 높거든요. 그래서 식후 1시간 혈당을 체크하길 권해드리고 특히 저는 저녁 식후 1시간 혈당을 체크하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아침에 일하다가 오후 되면 피곤해지듯이 체장도 네. 결국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저녁에 너 피곤한데도 계속 더 할 수 있겠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국 식후 1시간 혈당은 췌장의 기능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인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제는 몸무게 체크하듯이 식후 혈당은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시간 뒤에 딱 그때쯤에 측정하면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이렇게 예. 매번 찔러가지고 막 한 너무 무섭더라고요. 요즘 다른 방법도 나왔다면서요? 예, 네. 요즘은 이제 붙여서 하는 것도 나왔는데 아직 네.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요. 예. 그래도 뭐 매일 하지 않더라도 그죠? 네, 네. 도움 될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제 당뇨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예, 물론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 당이 조절되면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근데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인슐린이 잘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 췌장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분비된 인슐린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합병증이 왔다면 합병증을 치료해 주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당뇨병 치료할 때 췌장만을 치료하지 않고 간과 신장을 반드시 같이 치료합니다. 그래서 치유율도 높이고 합병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한의학에서는 당뇨병만 보는 게 아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의 몸을 면밀히 살펴서 변증하기 때문에 체내 환경 개선과 체질 개선이 좋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경우에 떨어뜨리는 효과가 높습니다. 네, 오늘은 배재룡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당뇨병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